8월 31일이요. 그 영국 전 그 왕세자핀이었던 그 웨일스 공 남작부인이라고 해야 돼, 공작부인. 응. 웨일스 공작부인이라고 해야 되는 그 다이애나 전 왕세자빈의 기일이에요. 1997년이 그 기였으니까 그 오늘부로 이제 18일 주기가 됐는데, 네, 또 어서 오세요. 네, 다이애나 그 전 왕세자비가 사실 거의 뭐 20살 뭐 그럴 때 이제 영국 왕실에 들어왔잖아요. 영국 왕실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그 찰스 왕세자 있잖아요.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왕위 계승을 그 포기를 하게 된 찰스 왕세자가, 이제 그때는 이제 왕위 계승을 포기 안 했겠죠. 포기를 안 했는데 그거를 했어요. 이거 생방송이세요? 네, 생방송이고요. 그 이제 찰스 왕세자가 아무래도 만나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다이애나가 결혼을 하면서 여자 좀 정리하라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물론 이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그 이제 영국 국민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다이애나는 정작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특정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녹화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 전 왕세자빈이 그래도 이제 왕세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을 자기가 좀 그 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언제쯤 실례나님 어서오세요. 그 이제 가정생활에서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외활동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애나가, 네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다이애나가 이제 그 지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지뢰 작업반하고 같이 활동도 했고, 그 지뢰 폭발로 그 피해 입었던 그 피해자들도 이제 막 직접 만나고 구호도 하고 그런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도 그 이제 다이애나가 이제 많이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도 그 되게 외적인 그런 봉사활동 되게 많이 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고, 지금 마더 테레사 복자죠. 네, 15까지 되신 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물론 이제 세손도 낳아요. 그 아들도 둘 낳아가지고 둘 다 이제 왕세손이 돼가지고, 그 지금 왕위 계승 서열 그 뭐냐 찰스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찰스 왕세자도 지금 아마 나이 엄청 늙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뭐냐 이제 갑자기 그 의문사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이애나가 너무 이게 막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들을 둘 낳아서 자기가 직접 키우는 이유가 보통 영국 왕실에서 막 유모들을 키우고 막 그런데 다이애나는 직접 키웠거든요. 그런 이유가 남편한테서 사랑을 못 얻으니까 자기가 애들을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애들을 직접 키웠고요. 아, 물 좀 드셔가면서 하세요. 아, 괜찮아요. 아까 이거 먹었어. 그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를 그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이 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만 보였던 그 영국 왕실이 그 되게 이미지가 떨어지는 결과가 그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혼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국 그 수상이 마거릿 대처가 은퇴한 다음이고, 어쨌든 이제 은퇴를 해, 아니, 이혼을 해요. 이혼하고도 물론 활동을 해요. 막 그 전에 살던 궁에서 살 수 있었고, 그러니까 위자료도 받았어. 그러니까 뭐 이혼 소송 같은 걸 했겠죠. 그래서 뭔가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 양육권도 나눠서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찰스 왕세자가 막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니까 다이애나도 맞바람을 핀 거야. 맞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파파라치들한테 되게 많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세계에서 그 파파라치 사진 제일 많이 찍힌 유명인으로 다이애나가 뽑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에도 이제 뭐 남자들을 좀 만났겠지.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그 저녁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격을 따돌리려고 막 달리는데 그 승용차 타고 엄청난 속도로 달렸지. 근데 이제 그 지하차도에 그 기둥을 들이받은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는 거기서 즉사했고, 사실 그 다이애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해서 그 당대 이제 세계 최고였던 그 프랑스의 그 응급 처치 그 기술만 혜택을 받았으면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파파라치들이 다이애나를 구조할 생각은 안 하고 사진만 찍은 거야. 이렇게 그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인증샷 문화가 막 늘어나면서 뭐 하든 뭐 사진부터 찍어. 그런데 그런 이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응급 상황에서 물론 그 이 상황을 찍어가지고 전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겠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애나가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외상외과 의학에서 지금 대가인 그 이국종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 이국종 선생님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그 골든타임 왜 진짜 신경 안 쓰냐고.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그 구조를 해서 병원을 후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국종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기는 한다고. 하지만 골든타임을 지켜줬으면 좀 더 확실히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이애나는 이제 외상외과로 후송돼서 수술을 받았겠죠.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죠. 8월 31일에. 그래서 사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영국으로 다시 운구가 돼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그 다이애나가 머물던 그 궁전에 꽃다발이 되게 엄청나게 쌓였다고 해요. 그만큼 다이애나의 팬이 많았다는 거야.
다이애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국민들도 많았고 국민들에게 진짜 전적인 인기를 받던 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가 살고 있는 그 궁에도 막 그 꽃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이건 사실 항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이애나 그 공작 부인이 웨일스 공작 부인이 죽었을 때 보통 그 뭐냐 왕세자들은 그 웨일스 공으로 불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웨일스 공 공작 부인이 죽고 나서 그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다이애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영국 왕실을 지지율이 그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 왕실을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입헌군주에서 아예 그냥 완전 공화정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냥 입헌군주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왕정 폐지론자가 그때 50%가 넘었다 그래요. 물론 지금은 다시 10%대로 떨어지긴 했어, 그 왕정 폐지론자들이. 그러니까 좀 그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그런 욱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욱해서 떨어질 정도로 다이애나가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어요. 이쁘기도 이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당시 좀 나이든 사진들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2014년에 나온 영화 다이애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배우가 조금 더 이쁘긴 이뻐. 원래 배우라서 그런지 이쁘긴 이쁜데 그 하여간 진짜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그런 이쁜 외모. 물론 이쁘니까 팬들이 또 많았겠죠. 뭐 아프리카 TV만 봐도 여캠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뻐서 그런 거잖아. 사실 진짜 여캠분들 다 이뻐요. 저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왜 다 모르겠어. 그 방송에는 다 이쁜 분들만 나오는 것 같아. 여캠 분들은. 남캠 분들은 저도 남자인 관계를 노코멘트. 저도 남자인 관계를 노코멘트 할 거. 어쨌든 그래서 이 다이애나 웨일스 공작 부인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고 그 왕세손들이 그 이제 엘리자베스의 증손자를 낳은 거예요. 최근에 결혼했지 당연히. 그래서 막 그 미들네임에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면서요. 딸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엘리자베스 2세가 계속 그 1950년대부터 쭉 그 장수하고 있잖아요. 그 영국 국왕 중에 되게 지금 장수하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도 워낙에 오래 재위했기 때문에 모르겠어.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에 비해서 어쨌든 엘리자베스 2세가 언제 이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이제 다음 왕위 계승이 이제 찰스 왕세자가 아니라 그 다음 서열로 넘어가게 돼요. 왕위 계승이.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찰스 왕세자는 지금 왕 되면 욕먹을 거야. 다이애나 때문에. 물론 그것만이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국 왕실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되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그 영국 왕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다이애나 이후 시대를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영국 왕실에 뭔가 재밌는 얘기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어. 저 이제 학부 시절 졸업 논문 쓸 때도 논문 지도 선생님이 그 영국 의회 정치 전공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사와 관련된 책은 다 그분이 쓰고 계세요. 모르겠어. 물론 저는 이제 영국사 논문은 쓰진 않았는데 왠지 그분하고 충돌할 것 같아서. 뭐 그분 나중에 한번 찾아뵙긴 해야 될것 같아요. 서울 사시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